거야, 지금서? 안녕하세요, 난가미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있는 한우 오마카세 예우를 다녀왔습니다. 아, 오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예우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디너 코스를 예약하고 갔습니다. 최상급 한우가 입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가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 자리에 착석했고요. 저희가 먹을 한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마카세라서 양이 조금씩 나오고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었는데 고기 양을 보니까 상당합니다. 네, 전체적인 뭐 주류와 메뉴가 있고요. 와인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신난 이공주입니다. 바에 있는 화로에서 바로 고기를 구워줍니다. 메뉴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있습니다. 아니, 와인도 한 병 시켰습니다. 와인이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어요. 좀 저렴한 걸 시키긴 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저희 이곳 올라오는데 한 3-4주간 레드에이징과 드라이에이징 숙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되신 부위는 안심, 치끝 등심, 그다음 살치살 준비되었는데요. 직원분이 안심부터 구워주셨습니다. 잘 나오네 사진. 네. 저희 첫 번째 메뉴는 비프 카르파치오 올려드렸습니다. 체크 등심 부위 겉면에 강하게 시어링 했고요. 위에 있는 샐러드는 저희 호두전과 트러플 오일, 그라나 파란 옥수수, 시더 드레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드실 때는 커피. 예우 첫 번째 한우 오마카세 메뉴는 비프 카르파치오입니다.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다음 메뉴는 육회무침 올려드렸습니다. 육회무침은 배와 양파 같은 과일과 채소 이용해서 양념했고요. 드실 때는 육회 한번 드셔보신 뒤 옆에 있는 구운 감태와 위에 있는 우니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 한우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반찬입니다. 안심이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접시 하단쪽 갈궈놔서 뜨거운 소스에 드레싱해서 은은하고 향긋한 맛 같이 채끝 등심도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풀그레인 머스터드 더 리필 해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갈비 양념 같은 경우는 저희 배와 양파 사용한 갈비 양념으로 사들갑이 양념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직접 만든 동치미인데요. 약국에 드신 다음에 육가식용으로 드시면 되세요. 유정한 누룽도 함께 곁들여드리는 거 못 드시는 거 계실까요? 귀여운 미니 장독대에 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념된 차돌박이를 구워서 유정란과 함께 먹는 메뉴이고요. 이름은 브리스켓 야키니쿠입니다.
드실 때는 아래 있는 유정한 노른자를 초밥 한 입에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표현하고자 캔니체와 쌍쌍베이스의 아이올리시스 함께 겪었습니다. 드실 때는 핑거를 이용해서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거 엄청 적잖아. 깻잎향이 엄청 좋아요. 면버터 사용해서 짓고 있고요. 속에는 언양식 불고기, 쪽파, 유정한 노른자, 마늘통으로 토핑 올렸습니다. 아, 다음은 언양식 불고기와 마늘종 등이 들어간 솥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팟 라이스입니다. 고기 같이 나옵니다. 우대갈비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레터링에 레터링 따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메뉴 디저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